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최근에 탈북한 형님과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탈북한 지 2년 차 강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탈북파이터 TV에 출연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오래간만에 탈북파이터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나서 운동도 즐겁게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형이랑 이야기할 주제는 형이 되게 엄청난 뭐 업적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엄청난 일단 일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탈북하셔갖고 정말 시간도 많이 안 지났는데 부모님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와, 정말 이게 여러분 저같이 뭐 한 10년 산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건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브로커 비용을 대고 대한민국으로 부모님을 모셔온다는 거는 정말 북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난돌이란 말이 있거든요. 정말 거기 눈이 정말 뺑글뺑글 돌지 않고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한번 형이랑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그 부모님이랑 탈북하실 때 일단 형이 먼저 오셨잖아요. 형이 먼저 오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 근데 막 생각하고 막 북한 체제에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돈을 써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언젠가는 또 걸려서 맞아, 이제 그런 게 있거든. 항상 압박받고 정말 자유롭게 못하니까 언젠가는 약간 그게 또 걸려서 다시 내 신분으로 돌아가거든. 그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먼저 탈북했지. 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엄마하고는 얘기를 했고 아빠한테 숨기고 왔어. 어느 날에는 엄마한테는 말했는데 아빠한테는 숨기고 그냥 왔지. 숨긴 이유가 아빠가 무서워서 아니면 아빠가 아니, 아빠가 가지 말라고 말을 하거든. 아. 아주 그런 말을 했다가는 내가 못 오지 난리가 나는 거지. 아버님 스타일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시니까. 아버님 당원이거든. 빨갱이. 형 아빠 보고 빨갱이라니요? 공산당원. 아, 공산당원. 아, 그럼 아버님한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무조건 반대하실 거 알기 때문에. 반대하고 약간 내가 전에 한번 탈북하다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된 경험이 있어. 아, 그런 또 이력이 있구나. 그런 이력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6개월 정도 보호회복 감방에서 이제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 탈북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거든.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빠가 그렇지. 아,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버님한테 숨기고 탈북을 해서 일단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지.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걸치고 거쳐서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2년밖에 안 된 시간 동안 부모님을 모셔올 때 그 시간으로 계산하면 2년도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아, 2년도 안 되지? 1년도 안 되지. 아, 1년도 안 돼요? 아, 나 2018년도 4월에 탈북했잖아. 하나만 나온 게 2019년도 1월에 나왔어. 나와서 아빠 엄마는 내가 그해 7월? 7월 달에 내가 나왔어. 6개월 만에 강을 건너서 내가 모셨지. 사람들이 많이 왔어.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친척들이랑 해가지고 12명이 강을 건넜거든. 한 개 부대가 강을 건넜어. 북한 기준에서는 완전 민족이 안 좋은 수네요. 그렇게 건넜어. 약간 그걸 브로커 비용으로 말하려면 어마어마하지. 아. 내가 약간 아빠 엄마를 데려오는데 돈이 사실 많이 들잖아.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정착금을 주는 게 500만 원을 주고 이제 분할금으로 100만씩 3개월에 한 번씩 주잖아. 근데 나는 나와서 그 돈을 하나도 안 썼어. 아, 그 안 써서 브로커 비용에 버텨려고. 그래. 그러려고 버티고 난 나와서 진짜 옷 하나도 안 사 입었거든. 제가 저번에 형한테 얼핏 얘기 들었는데 정말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어떤 스케줄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내가 대학교 공부를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나는 북한에서 전문대까지 나왔으니까 뭐 한격 검정고시나 막 그런 걸 안 봐도 되거든. 다른 애들처럼. 그러니까 약간 원서를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야간 알바? 약간 택배 그 한진 택배 막 서울 있잖아. 막 상하차 같은 거. 상하차 같은 거 야간에 했어. 그리고 주말에 완전 생노가다를 하고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그냥 일만 했구나. 주말마다는 또 이 에어컨 청소하는 그런 게 있어. 거기 가서 청소를 하고 이제 일당으로 10만씩, 7만씩 이렇게 돈을 나서 계속 얻었지. 아, 정말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일단 부모님을 다 모셔왔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일단 돈은 물론 모으기 힘들지만 돈이 준비됐다고 해도 이게 올 때 혹시 어떤 일을 당할지 워낙 모르는 일이니까 그때 긴장 같은 건 안 하셨나요? 혹시? 엄청 긴장하지. 이게 뭐 다른 친척도 아니고 내가 부모잖아. 근데 부모고 이게 어쨌든 형 때문에 오는 거잖아. 그래, 그렇지.
내가 여기 있고 이게 아빠 엄마가 오잖아. 근데 북한에는 가족이 없잖아. 약간 이제 잡혀서 북송된다고 해도 책임져줄 막 가족도 없고 그렇지. 담보도 없어.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자식이 한국 대한민국에 와 있잖아. 그리고 부모들이 나이 드신 부모들이 탈북을 했으니까 이거는 빼박이지. 북한 빼박인 거야.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잡히면. 잡히면 정말 정말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 정치는 거야. 와 진짜. 와. 그래서 그때 보통 탈북하는 그 시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대한민국까지 오려고 하면 중국에서도 뭐 바로바로 뭐 저희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태국, 라오스 뭐 여러 가지를 되게 복잡한 그 루트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때는 정말 형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겠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때 교회 가서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아 그때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 코로나 그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데 약간 엄청나게 막 기도하고 아, 막 제발. 부모니까 제발 잡히지 말라고 엄청 그랬지. 와 대단하다 정말. 그래서 딱 부모님이 무사히 대한민국 땅을 딱 밟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한화원 면회를 가잖아요. 그래 면회 가지. 갈 때 뭐 어떤 음식 같은 걸 준비했나요? 빈손으로 간 거 아니야? 빈손으로 아 빈손으로 간 거 아니지. 아 그때 그러니까 아빠 엄마랑 이제 과일 같은 거 이제 일단은 한화원에서 엄청 밥이랑 잘 나오잖아. 그 엄청 부모님들 살찐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거기서는 이게 과일 같은 거 마음먹고 못 먹잖아.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게 과일을 막 많이 못 먹으니까 그리고 과일 같은 거는 이게 하나원 침실에 가지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과일 같은 거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어. 오랜만에 뵙는 거잖아요. 또 그 힘든 과정에 걸쳐서 오랜만에 뵙는데 딱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오랜만에 떨어졌다가 딱 만났을 때 그냥 막 별로 막 엄청 반갑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그런 엄청 보고 싶은데 아. 이게 거기서 가끔 통화하고 하니까 그냥 어제 봤다가 내가 그냥 북한으로 말하면 친구네 집 가서 아마 하룻밤 놀고 막 자다가 다음날 본 느낌. 아, 약간 또, 그런 느낌 나더라고. 약간 버릭 만나니까 막상 만나니까 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들더라고. 엄청 나는 그 전날에 엄청 기대했거든. 다음날 보니까 밤에 막 잠도 안 오고 어떤 느낌일까 정말. 아빠 엄마 만나면 아씨 나 너무 막 아빠 엄마 막 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그냥 며칠 만에 우유의 답변이다 진짜. 아 진짜 그렇더라고. 아빠 엄마도 막 보면 날 보고 막 울 줄 알았거든. 아들아 막 알고 막 안고. 아 근데 안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 마인드가 비슷하구나. 약간 아, 그렇더라고. 와, 저도, 와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럼 그렇게 막 눈물바다는 안 됐고 부모님이 또 한화원 가정을 거치셔서 사회에 나오셨을 때 형이 엄청난 도움을 또 주셨겠네요. 어떻게 정착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약간 이게 아빠 엄마를 모셔오려고 막 북한 있을 때부터 내가 여기서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하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을 이제 대한민국에 딱 모셔왔어.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가 내가 엄청나게 큰 거야. 한 몇 배로 더 큰 것 같아. 아... 이게 아빠 엄마는 막 50대 중반이고 막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막 그렇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우리보다 더 힘들죠. 한국말 뭐 알아듣고 약간 그러니까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떤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6개월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면 이제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일도 하고 약간 알바 같은 것도 해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뭔가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봐야지 일단.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엄청 많은 추천을 해줬거든. 이제 아빠한테도 여러 가지 일을 시켜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아, 다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약간 그런 때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더라고.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부모가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트레스가 엄청 큰 거야. 아 정말 그 독재에서 정말 평생 사시던 분들이니까 적응하는 과정이 우리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형도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형도 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아. 지금은 부모님들이 뭐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엄청 정착도 잘 하신 것 같고 약간 알아서 잘 살고 있어. 아 이제는 네. 형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그 알아서 이제는 막 뭐 잘 살고 있지. 아빠도 또 일도 하고 또 엄마도 막 알아서 알바도 알아서 찾으시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 다행이다. 다행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탈북한 지 얼마 안 되신 형이 또 부모님을 대한민국으로 또 무사히 모셔오셔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 또 부모님과 대한민국에서 평생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탈북파이터 TV를 또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탈북파이터 TV를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친한 형과 이렇게 또 편하게 토크를 해봤는데 형도 또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alking.